네, 이번 시간에는 로케이션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케이션 객체는 현재 브라우저의 창에 열려있는 문서의 URL을 알려주는 객체입니다. 자, 제가 이 오브젝트 모델을 설명드릴 때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객체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시면 꼭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URL처럼 보이지 않는 정보도 객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뭐 굳이 시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있는 브라우저에 적용되어 있는 현재 문서의 URL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케이션 객체라는 것이죠. 뭐 이름도 로케이션이라고 하면 지역 뭐 이런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현재 URL을 알아내고, 현재 URL을 변경하고, 또 현재 URL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볼까요? 자, 우선 현재 윈도우의 URL을 알아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제가 콘솔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콘솔에서 실행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HTML 문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HTML 문서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고 이렇게 입력하고 브라우저로 여는 거랑 똑같은데 저는 좀 간편하게 콘솔 창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하나, 둘. 자, 이것은 여러분이 콘솔 로그를 사용할 때 이렇게 콤마를 찍고 인자를 두 개를 주게 되면 자, 첫 번째 인자가 출력되고 두 번째 인자가 동시에 출력이 되는 좀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력된 이것은 바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의 toString이라고 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location.href라는 프로퍼티에 접근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입니다. 둘다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지만 뭐 정확하게는 location.href를 쓰는 것이 좀더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콘솔 로그 하고서 location이라고 하시면 로케이션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기 때문에 로케이션 객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콘솔 창에서는 출력이 되지만 예. 만약에 여러분이 경고창으로 로케이션을 이렇게 찍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URL이 이렇게 텍스트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자, 이 콘솔 로그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들을 이 콘솔 로그가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객체에 대한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그런데 alert 같은 경우는 이 alert의 입력값, 즉 인자로 들어오는 값이 문자열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location이라고 하는 저 객체를 문자화시켜서 보여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저 로케이션 객체의 문자화된 결과인 현재 웹페이지의 URL이 출력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는 location toString이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 이거 이해 가시면 좋고 안 가셔도 이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현재 URL을 알아내고 싶을 때는 location이란 객체의 href라는 프로퍼티에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해하면 좋고 이해 안 돼도 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URL을 알아내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URL의 정보를 의미로 어떤 의미에 따라서 조각조각 쪼개서 그 쪼개진 의미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안 보여서 하나씩 실행을 시켜보죠. console.log 하고서 location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HTTP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 HTTP는 예, 웹페이지를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주고받기 위한 통신 규약이죠. 보통 크롬에는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HTTP를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해볼까요? HTTP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크롬은 생략하기 때문에 살짝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저기다 HTTP를 입력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HTTPS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예, 오픈 튜토리얼스는 HTTPS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console.log location protoco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HTTPS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윈도우에 이 브라우저 창에 출력되고 있는 문서의 URL이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location protocol을 이용해서 HTTPS라는 현재 문서의 프로토콜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거 외에 여러분이 host라고 지정을 하면 예, openTutorials.org라는 도메인이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호스트는 뭐냐면 자, 인터넷상에서 여기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있고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가 있다.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에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컴퓨터들은 각자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컴퓨터를 식별하는 그 서비스를 식별하는 주소가 호스트입니다. 그래서 openTutorials.org는 바로 openTutorials라는 서비스의 컴퓨터를 식별하는 주소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것은 예, 이렇게 포트가 아무것도 출력이 안되면 80포트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뭐 8080이라든지 뭐 어떤 도메인 뒤에다가 땡땡 하고서 숫자를 적을 수가 있어요. 저게 바로 포트라는 건데요. 포트라는 것은 호스트가 컴퓨터를 식별하는 것이라면 포트는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여러가지 서버 소프트웨어들 소프트웨어들을 식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포트 번호를 이 포트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에서 pathname이라는 것은 예, 요거죠. pathname은 여러분이 어떤 웹서버에 접속했을 때 그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가 바로 pathName에 들어가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search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접속하는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id는 10이라고 주시면 이것은 이 서비스에 전달된 id 값이 10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렇게 물음표 뒤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있다면 이렇게 서치를 하게 되면 물음표 뒤에 따라오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샵 하고서 북마크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해시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샵 북마크라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이 샵 북마크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문서 안에 특정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다가 여러분이 북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보가 바로 샵 북마크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보를 알고 싶다. 자, 이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프로토콜입니다.
예, location.protocol. 그 다음에 이 정보. 컴퓨터를 식별하는 주소를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이것은 호스트입니다. location.host. 그리고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애플리케이션들을 식별하는 번호인 포트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location.port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찾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특정한 정보를 원할 때는 이렇게 passname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애플리케이션에게 그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한 값을 알고 싶다. 바로 요거죠. 그 경우에는 search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의 특정한 구간, 특정한 위치를 식별하는 식별자 인 우리 보통 북마크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를 원할 때는 여러분은 해시를 쓰시면 됩니다. 로케이션 해시요. 자, 요런 방법을 통해서 로케이션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문서의 식별자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그 식별자를 구간별로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쪼개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는 기능 또한 로케이션 객체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